물고기 좋아하던 이경규 꼼장어 덕분에 살았네. 이경규가 꼼장어를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7년 전 꼼장어 집에서 꼼장어 한 입을 젓가락으로 뜨는 순간 갑자기 졸도한 이경규. 가게에 우연히 한의사가 있었는데 맥을 짚더니 빨리 119를 부르라고 했답니다. 위에서 엄청난 출혈이 있었는지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는데 흡변을 봤고요. 당시 빈혈 지수가 정상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위궤양으로 5일간 단식한 후 점점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날 꼼장어를 먹으러 가지 않았으면 길바닥에 객사를 했을 것이고 그날 집에 식구가 없었는데 화장실에서 쓰러졌으면 화장실에서 죽었을 거라고 회상하는 이경규. 꼼장어를 찾지 않았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라며 그래서 지금도 꼼장어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합니다.